안녕하세요. 청소년부 도현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를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싶다고 물어보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을 보시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끝부터 12절과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이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에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역대상 2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실망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였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당연히 실망하고 서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나온 다윗의 기도에는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감사드리는 다윗의 신앙에 대해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다윗처럼 감사드리는 게 아니라 원망을 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2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저 1년 동안 방황하면서 지냈습니다. 언어도 안 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새로 사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다음 연도부터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여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코비드 바이러스가 터져서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잘 적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더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 활동들을 모두 혼자 해야 해서 제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영어도 늘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청소년부 셀번팀을 하면서 저의 부끄러워하고 자신감 없는 성격을 제가 극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타를 처음 치려고 셀번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대 위에서 지도 못하고 옆에서 같이 연습할 때 기타를 연습했습니다. 아직 실력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연습할 때 함께 연주하는 인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렀고 드디어 저에게도 무대 위에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려서 손이 덜덜 떨리고 기타 코드를 잘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무대 위에서 몇번 하다 보니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워하고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발표할 때마다 벌벌 떨 정도로 많이 심했는데,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서 발표할 또 하고, 틀려도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새벽 경건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처음 막 미국에 왔을 때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그때 불평보다는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 감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보다 저를 잘 아시고 저의 삶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